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학교는 바로 이곳. 캐나다계 국제학교로 뛰어난 건축미가 돋보입니다. 제주의 울음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어때요? 닮았나요?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는 남학생도 입학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여학교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학교 특유의 자유분방함이 학교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Korea's first girls boarding school focused on educating young women to become leaders in an IB education with outstanding facilities. 6학년 수업 시간. 학생들이 뭔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 일정을 짜고 있는 겁니다. From flights, accommodation, entertainment. So with everything, the subjects being covered are like maths and social studies and economics. And... 이런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통합적인 사고력과 기획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비 교육은 다른 외국 학교들도 많이 하지만 여기선 유치부에서부터 전 학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Our job is to play. Play. Consistently, girls have the potential for 12 years of studying what it means to be a critical thinker, what it means to be a risk taker, what it means to be globally minded. 이번엔 과학실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수업이 한창인데 어찌된 일인지 외국인 학생들이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실은 캐나다 본교에서 온 교환 학생들입니다. Okay. All the girls have been really nice and welcoming, and the classes, it's like the same material that we've been learning, so we've just been fitting in really nicely. Yeah. 이 학교에선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두 자매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데 우정도 쌓고 또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은 물론입니다. 학교 친구들하고 잉글리시 이렇게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원어민 애들하고 이제 스피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약간씩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는 또 각자가 더 알게 되는 게 많아지고 그럼 결국엔 도움이 잘 되는 거니까. 본교 학생들이 제주 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엔 제주 캠퍼스 학생들이 본교를 찾았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지난 1903년 개인저택을 개조한 것으로 당시 모습이 잘 보존돼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드디어 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다들 지쳐있을 법하지만 본교에 왔다는 설레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안의 모습입니다. 복도 양쪽으로 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What are these for? This is where all the girls who are the prefects have their name. Prefect. For many, many years. 우리 같으면 수석 졸업자 이름을 적어놔도 적어놨을 텐데 이곳에선 학생의 활동을 더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실도 많죠. 일반 졸업생들의 사진도 개교 이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걸려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학교 생활도 왠지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한쪽에는 졸업생들의 세계 주요 대학 진로 현황을 게시해 재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대 등 명문대 이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도 보이네요. Our reputation within our own country, Canada, as a leader in global mindedness and the work that we do, as well as on the international scene. 그렇다면 본교에선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Okay, so this is our cereal that we created, Morning Mousse, and the slogan is the Great Canadian Cereal, eh? 팀별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마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사는 해당 제품이 참신한지 그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앞서 교장이 얘기한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키우는 비결을 이런 수업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캐나다에 오게 되니까 배움을 즐기도록 이끌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릇이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수업은 IB 과정의 가장 큰 특징. 이곳 브랭서몰은 이 IB 과정을 가장 잘 소화해내는 학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 개발에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명성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 졸업생들을 선점하려는 대학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해마다 이 학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날 조회 시간. A very special welcome to our great high students from Branson Polynesia. 본교 학생과 교사들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본격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음악 수업 시간. 준비 운동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하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서로 조금 서먹서먹한 것 같죠? 보다 못한 선생님이 긴급 제안을 합니다. Do you need a minute to talk to him about something interesting? 잠시 후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발표하게 합니다. Her name is Haechan. In other language, it means clear ocean. Oh, very nice. Very nice. She can do this weird thing with her fingers. Oh, let's see. Do it. This is really scary. She goes like. Girls, 다시 이어진 수업. 어때요?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죠? 서로 살아온 환경과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은 알게 됐습니다. 저희보다 막 정말 활발하고 막 그렇게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면 막 친구들하고 막 그 선생님한테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더 막 이 친구들처럼 진짜 막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교환 학생들은 본교 학부모 가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Welcome. Come into our home. Hi. 여기는 앞서 제주 캠퍼스에 교환 학생으로도 왔던 케이튼의 집. 마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That's great. And the glasses are right over there. And you can find out what Haechan wants to drink and pour her right here. You can just pour it right here. That's it. Yeah. Haechan, what did you want to drink for lunch? Big bowls on the table, please. Thank you. 학생들에게 자꾸 말을 건네고 이것저것 시키시는 케이타 어머니. 혼자 준비하는 게 더 빠르고 쉽지만 이렇게 학생들과 더 친해지고 또 이들이 현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네요. We hope to welcome them into our family, talk to them about Canadian culture, and make them feel welcome in our home and welcome them to Toronto. 드디어 식사 시간. 참 가족 소개가 늦었군요. 이분은 케이티의 아버지 폴. 그리고 왼쪽은 케이티의 세 살 위 오빠 카일입니다. 잘생긴 오빠 앞이라 그런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이때 케이트 아버지가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새 식구를 위한 환영 케이크를 만들어 온 건데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학생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 어떤 집에 머무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소홀히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처럼 화목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교환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 all-girls birthday party, and you could choose. Well, the exchange program is a great opportunity not only for the girls in grade 9, but in fact our whole community and all of the special programs that involve faculty as well as students and parents.